언니 우리 반하세요. 언니 사랑해. 오케이. 언니 애기 거? I don't. 남자 여자. 남자 없어. 남자 없어? 어. 나, 언니, 남자 남자. 오빠. 남자. 저희는 비엣젯을 타고 갑니다. 야. 자, 도착했는데 하루를 엄청 대충 보죠. 대충 봐서 가지고 다음에는 그냥 집에 있는 폐지 가져올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뒤에서 가만히 있었다가 가만히 있어요. 옆에 봐봐. 그 안에서 찍어요. 오, 와. 찍고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저희 오늘 쇼핑을 할 거예요. 건너편이 한시장? 맞아. 쇼핑하고 저희 막 아우자이도 맞춰 입기로 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나름 팀룩이라 합니다. 그럼 다녀옵시다. 면 심카드를 살 수 있다고? 그러면 이 근처 ATM들을 찾고 심카드를 개통하면 그랩도 부를 수 있고 그러면 밥도 먹으러 갈 수 있겠죠? 네. 똑똑해. 갔어. 의도에서 여기라 진아. 하는데 이런 곳이 있어서 저희 5분도 안 돼서 커피를 먹기로 했어요. 여기 분명히 가야돼. 오, 되게 오, 되게 신나네. 저희가 원래 공항에서 하려다가 공항에 너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시내 중심에 있는 데서 하는데 좀더 비싸요. 세빈 씨가 맛집이라고 하는 반미집에 도착했습니다. 몇 번 먹었었어? 죽어? 아, 위치는 콩 스파 앤 네일 밑에 있네요. 1시간 됐어요. 우와. 여러분 여기는 제가 다낭 이주살이를 할 때 추천해준 반미 맛집이랍니다. 다른 곳 가서 먹지 말고 반미 먹고 싶으면 꼭 여기 와서 먹으라는 그런 추천을 받았던 곳이에요. 여기 직원분도 동일한가요? 아니 조금 걸으니까 바로 앞에 한시장이 있어요. 여기서 아오자이를 맞출 수 있는데 우리 채빈이가 또 아오자이를 같이 맞추려고 좋은 데를 미리 알아봤다고 합니다.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 아, 한국인이 봤었을 때 좀 예쁜 디자인을. 여기 2층 올라오니까 이렇게 옷가게들이 엄청 많아요. 언니, 원디스, 언니. 네, 원디스. 네. 이거라. 그러게. 아니, 꽤 괜찮은 것 같아. 너는 진짜 그런 코나. 어, 이뻐. Thank you. How much? Hello. Same, same. 아. 18만. Discount? Okay. Okay. 17만 원. 17만. 17만 원? Okay. 수빈아, 얼마나 흥정했냐? 나 16만 동으로 흥정했는데. No. 17만 원. 16만. 16만 동. 17만. 17. 우리 내일 이거 입고 돌아다닐까? 아우자이! Hello! 아우자이! 아우자이! 아우자이 맞춤! 30만동! 30만동! 너 맞춤 라! 너 맞춤? 25만동! 오케이! 이게 더 이쁘지? 태빈 아까 그거보다? 화려해서 너랑 잘 어울려. How much? 사랑해요! 사랑합니다! 잠깐만! 와 40에서 25 샀다. 근데 이거 마음에 들어. Thank you. 잘 어울려. 저는 여기서 샀습니다. 나갈 수가 없어. 오케이. 신발에 막 벗겨. 너희 발 너무 바쁘다. 남자고.
나? 쌤 남자 거 여자 거. 아니 애기 거? 아, 오늘 애기 I don't have 애기. 아, 예. 언니 이뻐. 언니도 이뻐. 언니 이뻐. 엄마 60.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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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여자. 남자 여자. 나랑 남자친구가 없어. 남자 없어. 남자가 없어. 남자 없어. 남자 없어. 남자. 엄마 거 무슨 일이야? 엄마 거 엄마가 안. 네, 감사합니다. 팅가맨. 너무 힘들어. 갔다 와자. 안 되니까 더 예쁘군요. 다라다란다. 와 진짜 태빈아 너무 예뻐. 사람이 없어서 진짜 좋다. 이번엔 2차전으로 헬스하러 갑니다. 아니 분명 쉬자고 했는데 둘 다 안 쉬고 지금 계속 운동하러 다녀오겠습니다. 여기 누구세요? 갑자기 열심히. 여기 뷰가 진짜 미쳤어요. 뷰 진짜 너무 예뻐. 배에 든 게 반미밖에 없네. 이렇게 시키셔도 되냐고요? 죄송해요. 죄송한데 반미밖에 안 먹이고. 그러네. 밥을 못 먹었네 우리가. 내일은 밥을 먹자. 그치. 제발. Can we order? Sorry. I'm ordering. Really? Okay. Thank you. See you tomorrow. 저희는 밖에서 밥을 먹으려고 뒤져보다가 진짜 한 10시쯤에 여기는 문을 다 닫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밥을 못 먹고 그 그래 머플로 시켰습니다. 왜냐면 지금까지 먹은 게 밥밖에 없거든요. 내일 저녁은 밖에서 먹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1일차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2일차 여행 코스로 다시 만날게요.